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에서 환란 전 휴거가 일어나는 그 몇 가지 증거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가지 정도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가서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그 어떤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실질적인 그 여자를 가리키는 그런 처녀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남자들도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신부로 그렇게 여겨졌고,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 일컬어졌습니다. 그 안에 많은 남자가 있었지만, 그런 차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처녀라고 하는 것도 이게 남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처녀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신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수확이 있게 될 때, 수확이 있기 전에 생기는 그와 같은 열매를 우리가 첫 열매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 14만 4천 명이 지금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시대, 교회가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 환란기까지 쭉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교회 시대에는 이 말씀이 적용되기 근 2000년 전에 이제 이 땅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첫 열매라고 하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가 회심을 시킨 그와 같은 그 첫 번째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의 첫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환란기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은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미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무리들은 부류는 이미 땅에서 사라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란기 동안에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과 지금 상관하고 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 14절부터 이제 쭉 해서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수확을 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4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수확물이 이거 주께서 거두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서 보시면은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에까지 닿았으며 1600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이 말씀이 지금 이 7년 환란기의 끝부분에 지금 수확의 맨 끝부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낫을 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누구를 수확하냐 이거예요. 낫을 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수확을 해서 악한 자들을 베어내는 그와 같은 수확이냐, 아니면 선한 자들을 끌어내는 그와 같은 수확이냐, 이거에 따라서 만일에 지금 낫을 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악한 자들을 수확하는 거면 그러면
이것은 환란 전 휴거를 지금 뜻해요. 휴거가 이미 일어났고 땅에서 악한 자들을 이렇게 수확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여기 맨 끝부분에 이르렀는데 끝부분에 가서 선한 자들을 지금 수확한다 그러면 환란 통과 후에 지금 휴거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낫을 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그 수확하는 대상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앞뒤 문맥으로 가서 보니까 좋은 사람 같아요? 악한 사람 같아요? 악한 사람들을 지금 수확해서 어떻게 해요? 이 포도주 틀에 넣고 거기서 지금 밟아갖고 피가 나오게 지금 만드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앞뒤 문맥상 이게 선한 사람들을 수확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 가서도 보시면은 이 요엘서 3장 12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낫으로 심판하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 때 주의 날에 이제 심판이 임할 때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교도들은 깨워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쭉 얘기하면서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대라. 지금 낫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주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치며 이거 독이라는 건 항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악함이 크도다. 그 다음에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낫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을 거두어서 심판한 그런 대목이 지금 여기 요엘서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심판은 먼저 수확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밟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선한 사람들을 수확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 말씀 자체가 요엘서 자체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또 앞뒤 문맥으로 봐도 이거 지금 피를 흘리면서 지금 죽게 돼 있는 그런 문맥이지 지금 휴거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문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14절에,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하늘에서 이제, 하늘에 이제 열리게 되면서 우리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던 그 군대들이 이미 예비가 되어 있던 그 군대들이 성도들이 지금 함께 내려오는 그런 대목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 이게 같이 내려오려면 이미 휴거가 되어 있어야만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요한계시록 안에서만도 벌써 지금 7개, 8개 이런 그 사건들 가만 볼 때 환란 전에 성도들, 예수 믿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휴거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죠.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교회 시대에 속해긴 속해 있는데 믿음이 부족하거나 행위가 좀 부족한 그와 같은 크리스찬들은 휴거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부분 휴거라고 이야기해요. 부분 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휴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합당한 행위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휴거를 받고 합당한 행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은 휴거를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거, 이걸 우리가 부분 휴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그들과 함께 채어 올라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 우리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 예,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아기 성도들도 있고, 예, 믿음이 강성한 그와 같은 젊은 성도들도 있고, 또 연로한 그런 성도들도 있고, 믿음 면에서 원숙한 그와 같은 성도들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휴거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예, 하늘에서 이와 같은 상급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있다 그랬어요. 혼인 잔치가 있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 혼인 잔치를 하려면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부가 누구예요? 예배소서니 가서 계속 가서 보면 신부가 누구예요? 구원받아 교회에 속한 사람이 신부죠? 근데 그 신부가 일부는 가고 일부는 안 가게 되면 신부가 완전히 구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믿음이 원숙한 것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모두가 다 누구냐 하면,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예, 자기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면 예수님의 몸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예,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 나팔 소리가 날 때 공중으로 채워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다 올라가야만 예수님의 신부가 완전히 이제 구성이 되고, 그래서 혼인잔치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 휴거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눈 한번 깜짝해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1분에도 눈을 수십 번 우리가 깜짝깜짝하고 있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변화가 돼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그와 같은 일이 순식간에 발생을 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이 변화가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거는 신비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신비를 알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게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추어 오시다가,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신비가 거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신비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계시가 제대로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신비들이 우리에게 이제 계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계시들 중에 하나, 신비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휴거를 받는 겁니다. 아무도 언제 휴거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가 또 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황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럽 연합과 미국과, 그렇죠? 이스라엘 주변에 이와 같은 돌아가는 그런 상황과 전 세계 이런 그 경제 통치 이런 상황과 정치 상황과 이와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무르익은 그와 같은 시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탈환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그와 같은 그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들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날짜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렴풋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시계로 볼 수 있어. 지금 똑딱똑딱 하면서 지금 여기 12시 방향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시계를 통해서 세상의 종말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왜 이 알 수 있느냐? 다니엘서에 다 계시가 돼 있잖아요. 마지막 한 일의 얘기도 나와 있고 그렇죠? 예, 성전을 짓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 예. 이와 같은 일들 하려고 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던 그와 같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힘을 잃어야 되겠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유럽 공동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로마 카톨릭 체제라든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와 같은 국가들은 흥망해야 되겠고 또 유프라테스 이 동쪽에서 2억의 군대가 온다고 이제 여기 계시록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중국에 또 많은 사람이 있어서 많은 군대가 이 저 동쪽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또 있어야 되겠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그와 같은 징조를 보고 아 세상의 끝이 상당히 가까이 왔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 배도하는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크기는 크고 뭐 이렇게 예배드린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살펴보면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땅에 올 때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해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그 성도들 아까 다 이제 휴거를 받는다 그랬는데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 고린도 전서 한번 가서 보시죠.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이제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5장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5장 1절 너희 가운데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야 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성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분명히 구원의 이와 같은 그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인데 지금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와 같은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사람 휴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만일에 이론적으로 요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휴거 받아요 못 받아요? 아 받습니다. 휴거 받아요. 왜 그래요? 우리에 속하잖아요. 우리에 속해 있다니까 지금. 지금 여기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 너희에 속해 있어요. 물론 5장 그 이후에 여기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자 5절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했으니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돌이켜서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해요. 고린도 후서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또 그럽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결코 예, 3번 믿으면 구원받으면 어떤 일을 해도 좋다. 이거를 조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와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악한 일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면 상급은 없어요.
상급은 없어도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사람은 신분이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옮겨놨다가 또 이쪽으로 다시 가라 그러고 다시 오라 그러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때 휴거가 일어났으면 이 사람도 휴거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 휴거라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속한 사람이 휴거 받는 것 같은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환란기 성도들은 때를 알 수가 있어요.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7년 동안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었다가 한 중간에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돼서 나중에 3년 반이 또 정해지지 않습니까? 1260일이 정해지잖아요. 42달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환란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때를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책만 있으면. 성경책만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휴거가 일어난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3년 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그 3년 반이 나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의 그 72일에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69일에까지 그때까지 이제 완전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69일에가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되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장차 임할 통치자가 이제 오게 되죠. 그 통치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통치자가 유대인들하고 언약을 맺는 그 기간이 나머지 한 일에 7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가 반으로 나뉘어서 첫 3년 반 동안에도 물론 환란이지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고 난 데 이 한중간이 끝난 이후부터 나머지 3년 반 동안에 이제 이 땅에 엄청난 것 같은 이제 환란이 이제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7절에 가서 보면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한 것이니 해서 한 때, 두 때, 반 때 하면 총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세 때 반이 되는 거죠. 세 때 반. 그가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 3년 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때 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가서 보시면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피하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 1260일 동안 이스라엘이 극도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14절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260일,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때 반, 계시록에 나오는 세 때 반,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었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세 때 반이 3년 반이고 그게 42달이고 그게 1260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비교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이 진리들을 총동원하게 되면 그러면 이 기간이 어떻게 되고 그게 며칠이 되고 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한 뒤 1260일이 지난 이후에 1260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런데 딱 1260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그 이후에 한 일주일쯤 지나서 오신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얼마가 지나야 돼요? 1260일은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환란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란기 여러분이 예레미야 그 대언자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거기 가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섭리가 나오고 특별히 바빌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과 더불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레미야 30장 31장에는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1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회복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30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며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터인즉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 이게 바빌론 땅에 지금 포로 생활하는 그 사람들 다시 데려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바빌론 땅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30장 4절 5절 가서 또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떨고 두려워하는 소리요 평안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어찌된 까닭이냐 얘기하면서 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주의 날이 지금 임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 날이 커서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누구의 고난의 때요? 야곱이 다른 말로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날과 비길 날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산고를 겪는 것 같은 그런 산고를 남자가 겪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때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신 대환란. 그렇죠? 창세 이후로 없던 대환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 그렇죠? 또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의 대환란이 그게 뭐라 그래요?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야곱의 고난의 때.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24절도 이제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주의 맹렬한 분노는 그가 자기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아서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계획을 거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에 이루어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고난의 때 이거를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때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0장 일단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구원을 이제 이루시는 그런 대목인데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씨를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안식하며 평온히 지낼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7절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부르며 이르기를 이자는 아무도 찾지 않은 시온이라 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며 네 상처들을 낫게 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들의 포로된 것을 다시 데려오고 그의 거처에게 긍휼을 베풀리니 그 도시가 자기의 폐허더미 위에 세워지고 그 궁궐이 그것을 지은 양식대로 남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서 31장으로 이제 넘어가셔서 31장 31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해서 30장, 31장 쭉 가서 이제 하는 내용이 주의 날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 누구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는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인데 이게 예레미야서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 예, 가서 보시면은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에 이 내용이 아마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한번 가서 보실까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해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여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하면서 새 언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나와 있는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게 지금 집하고 상관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고난의 때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엄청나게 남자가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 같이 그런 그 엄청난 산고를 겪는 그와 같은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대로 따르면 창세 이후로 없던 대환란 민족이 생긴 일에도 없던 그와 같은 대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임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때 어떤 일이 또 생기느냐? 스가랴서 13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 주의 날에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나와요.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온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3분의 2는 끊어져 죽는 겁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불 속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이게 끝난 다음에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때 이거를 야곱의 고난의 때 또 대환란기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환란기에 대한 내용 그래서 7년 환란이 있는데 첫 3년 반 동안에는 환란이 극심하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언약을 폐기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3년 반 그동안에 엄청난 것 같은 재앙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 주 목표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정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재난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셔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환란 성도들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환란 성도. 자,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교회냐 하면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이 있은 이후로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세워졌다 그런 게 아니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를 수태시켰어요. 교회 씨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수태가 돼서 눈에 보이게 밖으로 이렇게 출산이 된 게 그게 오순절 때 이루어진 겁니다. 오순절 때. 그래서 오순절 때 이루어져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와 같은 때가 그게 교회 시대예요.
그럼 교회 시대는 언제 끝이 나는 거예요? 예, 휴거가 이루어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계셨지만 예, 성도들 가운데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그 이후에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 같은 내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서 교회 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이 다시 구약 시대처럼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주가 이제 다시는 생기질 않습니다. 구약 시대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휴거가 된 이후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성도. 성도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교회에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다윗이 교회에 속했습니까? 안 속했어요? 안 속했죠? 근데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죠? 마찬가지로 이 환란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 거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미 휴거가 돼서 뭘 하려고 그래, 지금. 혼인 만찬에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는 이미 끝이 났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도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지 못합니까? 구원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휴거 이후에도 무수한 무리가 이제 구원을 받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가서 보시면 일곱 봉인 심판이 나온 이후에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가서 보시면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봉인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9절에 가서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쭉 나오다가 14절 가서 보니까 이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 무수한 사람들은 환란성도예요. 환란성도. 교회가 아닙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